31만 3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윌링스입니다. 윌링스, 은,는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파워솔루션 부문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S의 구성요소인 전력변환장치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S의 EPC 사업을 진행 중 전기압력밥솥 중 유도가열 인버터, 선박수처리용 전력변환장치, 직수정수기, 순간온도제어장치, 통신용 배터리팩 및 전기차 충전기 등 다양한 전력변환장치를 개발, 제조 및 판매. 기업 개요-2003년 8월에 설립되어 태양광 인버터와 유도가열 인버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인버터, S용 PCS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EPC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 -1MW급 이상의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20에서 40% 수준의 양호한 점유율을 자치하고 있는 바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전기압력밥솥 중 유도가열 인버터의 수요 증가에도 주력인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의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유연가 구조 개선과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감소에 힘입어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수익 감소 등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양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 둔화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윌링스의 시가총액은 4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윌링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1위입니다. 윌링스의 상장 주식수는 568만 7607주입니다. 윌링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윌링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47.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76.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8배, 75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마이너스 1억 원, 마이너스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3억 원, 마이너스 3억 원입니다. 윌링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334.5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2 마이너스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링스의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1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00원보다 1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9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윌링스의 종가는 8,160원이며 주가가 윌링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윌링스의 종가는 8,160원이며 주가가 윌링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윌링스는 거래량 18,909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2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022주, 키움증권에서 3,089주, NH투자증권에서 1,69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39주, 삼성에서 7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96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159주, 키움증권에서 2,041주,
하나증권에서 2,00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8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윌링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